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저희가 커뮤니티 상에 올려드린 바와 같이 네메시스 19.1 AG 제품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리뷰는 뭐 실착 리뷰인데요. 실착 리뷰라고 해서 제가 뭐 그 운동장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촬영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신어본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네메시스 19.1 제품은 저희가 올 7월 달에 저희 그 리뷰, 그 제품, FG 제품 빨간색으로 처음 나왔던 제품에 대한 리뷰 영상을 이미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디테일은 아마 그거를 찾아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리뷰에 기초를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요 제품이 이제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 AG 모델이 그 제가 리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출시가 안 됐고, 그래서 그 영상에서 약속을 드렸던 건 뭐냐면 해외 출시가 되고 가격이 좀 떨어지면 구입을 해서 꼭 그 리뷰를 다시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이하여 드디어 영국에서는 가격이 좀 떨어졌고, 한국에 사는 것보다 아마 더 저렴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개 막 10만원 조금 더 넘는 가격, 33만원 뭐 이 정도 가격에서 구입했다 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리고 AG가 공교롭게 안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아마 계속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영국에서 구입을 했고, 제품은 이제 그 제품을 제가 받자마자 그 커뮤니티상에 이 제품을 올렸었거든요. 제품을 정말 받자마자, 그래서 택배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올려드렸던 거고, 그래서 사용은 언제죠? 요번 주 화요일날 샀나? 화요일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예,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찾고 지난주 토요일인가 찼었으니까, 신었으니까 사용시간은 대략 한 200분은 좀 넘을 것 같아요. 200분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분 정도의 를 착용한 느낌, 네, 대강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네메시스 제품의 특징은 뭐 이제 저희 리뷰 아니더라도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으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래핑 시스템, 그러니까 발을 감싸는 시스템이고, 그 감싸기 위한 서 아디다스가 채택했던 소재가 17.1에서는 밴데이지, 그러니까 압박 붕대로 우리가 이렇게 붕대를 감는 형태. 지금은 이제 사실은 붕대는 뭐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었지만, 반복 사용한 대신에 밴데이지 자체가 약간의 신축성을 갖고 있는데, 반복 사용을 하게 되면 늘어나죠. 이것도. 그래서 늘어나서 반복 사용을 하기가, 사실 몇 번만 사용하게 되면 그 밴데이지 자체가 이렇게 오그라들거나 구겨임 가면서 벌써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회성, 그러니까 접착성을 갖고 있는 밴데이지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발을 잡아주거나 감싸게 하는 데는 테이핑이 더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하죠. 그래서 17.1에서 사용되었던 네메시스의 밴데이지 시스템은 여기 19.1에 오면서는 이제 텐션 테이프라는 소재로 바뀌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래핑을 하는 방법도 그 요 제품이 네메시스가 최초 소개될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발을 이렇게 그 밴데이지로 이렇게 이제 그 테이핑 감듯이 이렇게 감는 형태. 그래서 축구화를 발에 완벽하게 밀착시키는 방법에서 이 텐션 테이프는 사실은 그 테이프도 이제 밴데이지에 우리가 감는 방식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지금 이 축구화에서 구현되고 있는 텐션 테이프는 기본적인 소재 자체가 신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재가 갖고 있는 소재가 테이핑 속성, 그거를 이제 잘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물론 제품을 안쪽에서 이렇게 만져봐도 여기에 있는 이제 V자 형태, 이 V자 형태의 테이프, 여기 뭐 보이는 요 모습들이 비교적 그 테이핑의 오리지널한 형태가 보태겠죠. 그래서 텐션 테이프라는 명칭에 잘 어울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어퍼도 기본적으로 이 소재 자체가 우분천이기 때문에 천에 코팅을 해놓은 상태면, 코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코팅 자체가 완벽하게 그 마치 철처럼 이렇게 신축성, 물론 철이나 이런 콘크리트 같은 것도 사실 콘크리트 그 위에 있거든요. 그 신축성이.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이제 늘어나거나 다시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과정은 거치 신축과 수축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런 제품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형태고, 그 다음 여기서도 뭐 여기 그
발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제 이 테이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발이 들어간 다음에 발목 쪽을 쑥 감싸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제품은 예전보다는 로우컷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대신에 V자 형태로 앞을 만들어서, 여기를 V자 형태로 만들어서 신고 벗는 것은 편하게, 그리고 컷을 약간 절개를 해서 발목의 움직임의 가동, 발목의 가동성이죠. 그러니까 발목의 가동성에서 발목의 가동을 저해하는 테이프의 위치를 조정을 함으로써 보다 더 그 효율적인 발목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한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텐션 테이프라는 거는 뭐 이제 그 랩핑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품의 특성을 본다 그러면, 테이프 과거에는 요 테이프의 폭이 지금 보시면 요런 식으로 뭐 요렇게 여러 가지 형태였는데, 폭이 요 정도 뭐 한 4cm 정도 뭐 고조된다 그러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테이프의 그 폭이 이렇게 넓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뭐 굳이 분리를 하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이제 스티칭이 뒤에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한 파트,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트, 그 다음 여기 파트, 이렇게 총 4개의 천이 이렇게 X자 형태로 겹쳐진 상태로 이제 크로스되어 있어 이 축과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이 전체적인 축과, 특히 이제 앞등 등 쪽에 이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깨끗해졌죠. 깨끗해져서, 뭐 까만색은 정말 그냥 시커멓게 보여서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게 사실 4개가 되려 할 정도로 그 팟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절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클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단순하게 클린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게 보다는, 요게 이제 18을 건너뛰고 제가 이제 19로 왔던 이유는, 뭐 그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에이지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에이지를 구할 수 없어서 18은 건너뛰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17과 18 사이에서는 크게 다른 차이점을 못 느꼈기 때문에 요 19를 기다렸던 거였는데, 19가 새로 나오고 텐션 테이프 나오고, 그 다음에 요 AG 제품은 지금 좀 다르긴 한데, FG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플릿이죠. 그러니까 그 토션 스플릿 시스템인데, 그 뭐 사실 별건 없습니다. 여기 그 나이키처럼, 과거 아니면 매니아처럼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제 플레이트를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가운데를 비워놓는 형태. 그러나 그 스플릿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안쪽에 단단한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스플릿을 해서 무게로 얻는 효과, 아니면 그 지지성의 효과, 여기 플레이트에 이제 이런 것들에 주는 그런 것에서 사실 큰 어떤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 자체가 획기적이다 이렇게 보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근데 요 그 네메시스 19.1 AG를 이제 결국엔 제가 차보고 느낀 거는, 좋아요. 예, 굉장히 네메시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품이어서 좋은데, 그 좋은 점의 가장 큰 점은 역시 아디다스가 그 표방하고 제시했던 텐션 테이프 중에 발의 랩핑감에서 상당히 우수한 점을 보이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좋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에서도 초기 피팅감,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우리가 기존에 신던 캥거루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인조 가죽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컨셉과 핏감을 제공하는 축구화였기 때문에 초기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 영상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축구화를 최초 구입을 하고 인조구장에서 신었을 때 30분 이상 지날 때까지도 이 핏감이 적응이 안 됐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운동화를 신고, 우리가 이제 얇은 운동화를 신고 축구를 하더라도 사실은 뭐 운동화려니 하고, 이 자체가 이제 선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운동화려니 하고 그 이제 그냥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축구화는 아니니까 그냥 운동화로서의 뭐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공을 차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운동화를, 얇은 천으로 되어 있는 운동화를 신고 킥은, 예를 들어서 킥킹 할 때는 어퍼의 도움이라든지 플레이트의 도움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약간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그 축구에서 그 보통 우리는 이제 축구화에 그
스터드. 저희가 요전 앞선 영상에 SG 같은 거를 스터드를 설명을 드렸지만 그 축구 하에서 스터드가 긴 거는 물론 이제 그 유럽에서 축구가 시작이 될 때 거기는 사실 맨땅이라는 게 없으니까 맨땅이 없고 맨땅 땅이 어쨌든 흙으로 그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잡초가 자라든 풀을 심어서 키우든 어쨌든 형태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풀이 덮여 있으니까 운동이라는 거 뭐 축구였던 아니면 하키였던 럭비였던 기본적으로 운동이라는 거는 맨땅이라는 곳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 인조잔디라든지 뭐 그런 케미컬한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그라운드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운동들이 되게 이제 천연잔디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천연잔디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 자기들이 신던 당시에 이제 부츠라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구두잖아요. 딱딱한 가죽 창으로 되어 있는 예전에는 고무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바닥창도 가죽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탈리아의 명품 구두들을 보면 되게 그 아웃솔이 되게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죠. 두꺼운 가죽을 굉장히 가공을 해서 딱딱하게 만들고 그거를 스터드로도 사용했었는데 그 스터드는 운동장에서의 미끌림을 방지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미끌려서 그것도 방지하긴 하지만 축구라는 운동 같으면 킥을 할 때 디딤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디딤발이 지면에 잘 고정이 되고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웃솔 플레이트라든지 아웃솔의 스터드가 점점점 중요성이 되고 그 중요성이 스터드 개발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우리가 흔히 보통 예, 신고 다니는 운동화, 천으로 되어 있는 이런 운동화를 신으면 그 이 신고 그 축구공을 가지고 인조구장 같은 데서 드리블을 해보시면 드리블이 되게 잘 된다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드리블 같은 거 빠르게 치고 나갈 때는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볼을 터치해야 되고 그 터치의 힘 조절이 공과 나 사이의 드리블에 그 이 공이 이제 발로부터 몇 센치까지 이상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감각을 유지하는데 사실 두꺼운 오프라든지 이런 것보다 거의 맨발에 가까운 이런 그 천으로 되어 있는 운동화로 터치를 하고 나가면 생각보다 드리블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을 써서 공을 끌어다니는 데서는 이 평평한 운동화에 마찰력이 적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단순히 공을 몰고 가면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팬텀 드리블이라든지 그러니까 발바닥을 사용하지 않고 발등을 예,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사용해서 우리가 드리블 할 때 그 이런 운동화를 신어보면 생각보다 볼 터치감이 굉장히 좋아요. 다만 이런 운동화들은 플레이트 자체가 너무 그 두껍거나 이 쿠셔닝 때문에 아니면 그 축구화로서 사용하기에는 이 바닥에 이 평평한 것 때문에 발을 지지해준 요소가 없거나 그 다음에 이 얇은 천으로 만들어진 운동화이기 때문에 공을 계속 차게 되면 여기에 마모에 의해서 신발이 틀어지거나 강한 힘을 못 받고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운동화를 신고 드리블을 만약에 많이 한다. 보통 이제 아마추어들은 사실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 잘 제끼고 막 잘 드리블 잘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한다고 하면 어쨌거나 볼 터치감에 있어서는 이 네메시스가 이런 운동화가 갖고 있는 어퍼의 특징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이는 운동화 중에서 만약에 이게 니트로 만들어진 운동화라고 치면 그 니트 운동화로는 우리가 니트로 소재의 축구화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이키에서 나오는 축구화도 있을 수 있고 아디다스에서 나왔던 축구화들도 프레데터도 있고 뭐 프라임도 있고 뭐 에이스 프라임 그 다음에 나이키의 팬텀 비전도 있을 수 있고 그 앞에 나왔던 뭐 오브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니트 축구화가 있지만 그 니트 축구화들 대부분이 말씀드렸지만 일반 운동화에서의 내구성을 유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강한 두꺼운 코팅 그 다음에 안쪽에 패딩 이런 거를 하면서 그 원래 운동화의 니트가 주는 맨발의 감각을 유지하고자 했던 초기에 그 컨셉은 없어져 버리고 니트에 그 다음 인조가죽의 패딩으로만 형태로 남기 때문에 실제로는 니트 자체의 온전한 그 느낌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대신에 최근에 저희가 리뷰를 했던 그 푸마 5.1 퓨처 5.1 같은 경우는 니트 축구화 그 자체로서 지금 코팅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축구 완성도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니트 축구화는 대신에 그 니트를 얼개 구조 직조 구조 상태가 두껍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거기에 폴리머 에스테르 섬유가 더 섞여 있게 되면
아마도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더 얇은 어퍼로 더 직접적인 터치감을 유지할 수 있는 축구화가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틀을 제외하고 일반 천으로서 일반 운동화 같은 느낌으로서 이 제품을 축구화를 만들어서 축구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거는 이 네메시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7.1에서도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얻었었고, 이 제품도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얻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직접적인 볼 터치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는 어퍼의 그 터치감이 좋으려 그러면 그게 캥거루 가죽이야 되는 게 아니라 발과 공 사이에 개입되는 요소가 적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는 두꺼운 쿠셔닝 패드 양말 같은 것들보다는 오히려 얇은 양말을 선호하는 선수들도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퍼가 너무 얇은 것보다는 사실 어퍼가 얇게 되더라도 양말은 약간 두터운 쪽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발이 아무래도 조금 더 그 편안한 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두터운 양말을 선호하는데, 이 네메시스 축구화는 그 자체로 어퍼의 안쪽에 라이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7.1만 요 제품만 하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만져보면 이 밑쪽으로 지금 그 패딩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도톰하게 안쪽 바깥쪽에, 그러니까 높이로 본다 그러면 요까지니까 여기서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축구화에 끈이 있는 축구화에 캥거루 가죽 정도에서 그 패딩 처리된 높이는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 이렇게 만져보면 사실은 여기 밴데이지로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안쪽은 이렇게 만져서 느껴보면 이게 얇은 그 스폰지 같이 들어가 있듯이 그 패딩 처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그 요 축구화에 비하면 이 축구화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퍼가 있고 어퍼 안쪽에 얇은 천 하나만 되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화를 신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그대로 다 느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 축구화를 설명드릴 때 인사이드 킥보다는 인사이드 트래핑 때 더 좋은 감각을 얻었다, 느낌으로 받았다, 다른 축구화에 비해서. 물론 이 축구화도 여기 전체, 그러니까 트래핑을 저해할 만한 요소들은 여기서 이런 축구화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 축구화 같은 경우는 뭐 이 뒤쪽에 있는 그 익스터널로 연장되어 있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런 플라스틱 부분들이 이 축구화의 어떤 직접적인 감각을 저해한 요소가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공이 닿을 때는 트래핑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 닿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공이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런 개입 요소가 최소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구화 정도에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패딩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직접적이고, 대신에 이 제품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태, 아디다스의 스프린트 프레임 같은 고유 형태에서는 이 개입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확한 트래핑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발 안쪽으로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터치 감상으로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터치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 일반적으로 터치감이라 그러면 소재 자체가 캥거루가 천연 가죽이어만 높은 터치감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말은 아니라고 저희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도 캥거루 가죽 자체가 얇게 가공이 되고 패딩 안에 있는 이 라이닝 패딩이 되게 얇으면 직접적인 터치감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정도 천이 되게 되면 터치감만 딱 하나 놓고 비교한다 그러면 이 제품이 캥거루 가죽보다는 훨씬 더 터치감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발에, 그러니까 우리가 터치감이라 그래서 발이 어떤 물건에 닿았을 때 터치가 되었을 때 감각을 느끼려 그러면 여기와 이 닿는 물체와 내 발 사이나 내 손과 어떤 물건이 닿는다 그러면 거기에 개입하는 것들이 결국 적으면 적을수록, 아니면 많으면 많을수록 터치감은 떨어질 것이고 적으면 적을수록 터치감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팬텀 비전도 있을 수 있고 뭐 베놈도 있을 수 있고 또 퓨마 퓨처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가지 제품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제품이 현재까지 제가 본 축구화 중에서는 가장 직접적인 터치감 자체는 높습니다. 그래서 드리블을 할 때, 실제로 드리블을 할 때 제가 느껴본 바로는 발에 큰 무리 없이 그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 다음에 키킹을 할 때, 그럼 키킹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힘을 좀 못 받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개인의 킥킹 능력, 그 다음에 축력, 그러니까 찰 수 있는 힘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좌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킥력에 대해서 크게 걱정이 없으시고 어느 정도 안정된 킥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드리블이라든지 이런 터치감 쪽에서는 굉장히 이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의 이제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걸로 보면 터치감은 그 캥거루 가죽이다. 그래서 캥거루 가죽 제품들은 터치 축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많은 분들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축구화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사실 브랜드에서 이게 터치라든지 뭐 이게 어질리티라든지 뭐 이게 컴포트다 아니면 뭐 이게 스피드다 아니면 이게 파워다 아니면 이게 수어브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런 광고 내용이 없던 시절에도 축구화를 사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터치다 아니다 이런 걸 사실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누군가 알려주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발을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했을 때 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신발이 너무 무겁지 않은지 그 다음에 발에 물집은 생기지 않는지 그 다음에 뭐 스터드의 안정성이 있는지 이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하고 뭐 발볼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체크 사항이죠. 그 정도면 되게 이제 축구화를 선택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가는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그 엑스플라이 제품인데요. 아식스의 엑스플라이 제품은 요 앞쪽에 캥거루 가죽이잖아요. 그리고 코파 이런 제품들은 전체가 다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터치를 할 때 우리가 공을 터치라는 말은 공을 어떤 형태로든지 건드린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터치를 할 때 공과 그 다음에 그 공과 발이 터치가 되는 시간상으로 가장 짧은 것과 가장 축구 기술상에서 긴 게 어떤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강한 슈팅을 찬다고 하면 강한 킥을 한다고 하면 발의 특정 부위 예를 들면 팬텀 비전 같은 경우는 여기 있구나 여기 블레이드에 만약에 발이 걸린다고 하고 강한 슈팅을 보낸다고 하면 이 여기에 있는 부분으로 만약에 공을 딱 때리면 공을 세게 차려고 하면 찰수록 제 발의 그 팔로잉의 속도가 빨라져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공을 임팩트 할 때 공과 축구가 닿는 시간이 굉장히 극히 짧죠. 그 다음 면적도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인프론트 킥으로 내가 강하게 찬다 그러면 인프론트는 발이 요 앞 끝부분을 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요때는 공을 딱 때리면 발이 닿는 공과 발이 닿는 면적이 요 정도 면적밖에 안 된다. 그러면 면적이 좁죠. 대신에 만약에 우리가 인사이드 킥을 한다 그러면 인사이드 킥이 축구 기술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공을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공과 발의 면적이 공에 닿는 면적이 가장 넓은 면이기 때문에 공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공의 한쪽 면을 차는 게 아니라 공의 중심을 차서 공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사이드 킥인데 인사이드 킥이면 그러면 공이 발에 와닿았을 때 발에 닿는 면적이 가장 넓으니까 반대로 하면 다른 킥보다는 요게 터치가 실제로 공이 닿는 면적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약간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 팔로 스윙 자체가 인사이드 킥은 보통 우리가 슈팅을 때릴 때보다는 팔로 스윙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킥 말고 킥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고 치면 공을 다른 더 접촉면 그러니까 공이 우리가 발과 터치가 됐을 때 그렇게 짧은 순간에 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슈팅을 때린다는 이랬을 경우에는 발에 닿는 면적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축구화 뒷면에 들어가 있는 패딩에 의해서 아니면 축구화 전면에 도포되어 있는 어떤 여러가지 기능적 소재에 의해서 발에 가해지는 충격적인 것들이 완화가 되거나 할 수 있고 아니면 공의 반발력을 높이는 어떤 소재가 있어서 그게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발에 가해지는 어쨌든 직접적인 충격들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공을 세게 차면 세게 찰수록 더 빠른 파워 스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의 접촉면에 비해서 이제 시간은 짧아지는데 실제로 만약에 킥보다 우리가 더 시간을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드리블 같은 게 되겠죠. 왜냐하면 드리블은 공을 차는 게 아니라 공을 밀어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는 일반적으로 차는 것보다는 아마도 더 공과 그 다음에 신발의 접촉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미세하지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보다 드리블을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거 어떠냐. 물론 빠르게 치고 나가면 당연히 우리가 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짧게 공을 치고 나간다 그러면 접촉 시간 짧아지지만, 드리블이란 행위는 짧은 접촉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터치감상에서는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킥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터치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실제로 공을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그 터치라 공과 그 다음에 발의 터치 시간이 가장 길어지는 것들은 아마 그 트래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날라오는 공을 여기에서 정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트래핑이라는 거는 정지시켜서 발에 부착이 되거나 아니면 정지시켜 여기서 맞고 정지하는 과정에서 보면 결국 시간이 제일 길어지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터치를 정의를 할 때 단순히 그 터치가 키킹을 하는 데 있어서의 터치감이신 건지, 이게 아니면 드리블 당시에 우리가 짧게 끊어서 아니면 툭툭툭 길게 치고 나가면서 공과 발이 접촉이 되는 시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공이 날라왔을 때 여기 딱 멈추게 하는 트래핑이 발의 접촉 시간이 가장 큰 것인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축구에 있어서 터치감을 느끼려 그러면 결국엔 뭐가 돼야 되느냐, 어떤 것에서 우리가 가장 큰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느냐, 그러면 키킹, 그 다음 축구 기술상에서 드리블, 그 다음에 패스, 리시빙, 공을 받는 행위, 그 세 가지 중에서 본다 그러면 리시빙 행위, 공을 받는 형태, 그 기술적으로는 스토핑이나 트래핑이 되겠지만 그 리시빙 행위에서 우리가 터치감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공과 접촉 시간이 가장 길므로서 가장 직접적으로 공에 닿는 감을 형성시키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캥거루 거잖아 이런 요소보들보다는 결국 맨발 쪽이, 그러니까 발이 발과 축구화 사이에 개입된 요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 더 우리가 직접적인 터치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네메시스 축구화는 라이닝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요 제품 때 착용했을 때도 약간의 라이닝이 있지만 발을 완벽하게 랩핑을 시켜서 발과 축구화 사이에 그 여유 공간, 불필요한 여유 공간들이 없이 직접적으로 발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축구화 전체가 주는 터치감, 트래핑 할 때 느꼈던 터치감이 패싱이나 롱킥을 할 때 느꼈던, 슈팅할 때 느꼈던 터치감보다는 훨씬 좋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품을 착용을 했을 때도 이 제품과 차이 없이 역시 높은 터치감과 높은 만족감 을 얻을 수 있을 것. 특히 이 제품은 스터드 자체가 FG가 아니라 역시 이 제품과 마찬가지로 AG 스터드. 아마도 저희가 X20.1이었나요? 거기에 소개드렸듯이 이제 아디다스에서 이 스터드를 포기를 하고 현대 그 인조구장에 맞는 높은, 이것보다 훨씬 긴 스터드, 그러니까 마치 FG 같이 보이는 그 스터드로 넘어간 상황이 되면 이제 이 스터드는 볼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쨌거나 저희 이 낮은 형태의 에이지 스터드가 주는 안정감, 그것 때문에 역시 이 네메시스 19.1 에이지 타입은 저한테는 가장 그 최근에 신어본 축구화 중에서는 좋은 축구화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네메시스를 신을 때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이런 운동화를 신으면 굉장히 발의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미드솔이나 이런 거에 대한 두께도 두꺼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기 전체적인 신발의 면적, 여기 발을 지지하고 하는 면적이 이 일반 운동화들은 훨씬 이 축구화보다 넓기 때문에 높은 안정감을 넣는데, 요렇게 완벽하게 발의 랩핑이 돼서 실제 자기의 발 모양을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하게 되면 운동장에 들어가서 저희가 왜 그 이런 축구화들에 대해서 그 FG 축구화를 인조구장에서 가볍게 사용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스터드가 높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발의 불안정성이, 그러니까 천연잔디는 스터드가 지면에 박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터드가 그라운드를 잘 박히면서 지지를 해주면 그 자체로 큰 불안감, 그러니까 발의 불안정성이 그 감소가 되겠지만, 인조 구장은 인조 잔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딱딱한 편이기 때문에
맨발 감각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발을 감싸고 있는 신발을 신고 딱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스터드나 이런 것들이 그라운드와의 접촉 시에 주는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터드 개수가 많고 스터드가 낮은 이 에이지 쪽을 저희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보통에 이런 축구화를 신고 그 운동장에 딱 들어가면 느끼는 감이 이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슈즈의 안정성, 그러니까 발의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운동화를 신고 경기장에 운동장까지 가서 그 다음에 축구화를 이런 축구화를 갈아 신고 딱 들어가면 처음에 느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TF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평평한 형태, 넓은 형태의 면적을 아웃솔이 갖고 있는 신발을 신다가 좁은 면적에 되어 있는 축구화를 신게 되면 처음에는 발목이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죠. 물론 이제 금방 적응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마라톤 같은 걸 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는 이런 그 잘 만들어져 있는 어퍼, 그 다음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이런 그렇게 어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 축구화들은 아무래도 발을 잡았을 때 안정성이 높지만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거나 니트로 되어 있는 한겹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가 워낙 말랑말랑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랑 지금 완전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딱 가죽 자체, 어퍼 자체가 전체 축구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고, 천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들은 여기가 워낙 유연하니까 마음대로 움직이고 어퍼가 그러면 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화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마라톤 선수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기 중에서 가장 긴 거리를 뛰는 게 마라톤인데, 이 마라톤화로 만들어져 있는 이 신발은 어퍼가 정말 얇은 니트로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어퍼가 되어 있으면 이게 발에 불안정하지 않냐. 근데 생각과는 다르게 발과 잘 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 아웃솔 플레이트가 잘 지지해 주는 것으로 이 마라톤 선수는 42km를 달리죠. 어마어마한 보폭수를 기록을 해야 되는 경기인데, 단순히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발의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 플레이트의 단단함이라든지 여기 폭 같은 것들이 얼마나 땅을 잘 지지해 주냐 하는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운동화가 어퍼가 극단적으로 얇고 유연한 니트 운동화를 신고 42km라는 굉장히 2시간 넘어서, 보통 일반인들은 뭐 보통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를 계속 뛸 때도 발에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도록 하는 게 마라톤이잖아요. 그러면 축구화인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형태의 어퍼를 사용을 하죠. 아무래도 조금 더 두꺼우니까. 두꺼우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인데, 실제로 발이 불안정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이 어퍼가 결국 좌우하지는 않고 이 플레이트가 좌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 플레이트의 중요성, 그 다음에 스터드의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인조구장에서는 인조전용 축구화를 사용하도록 계속 추천을 드리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도 처음에 운동화를 신고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랑 경기장에 딱 들어가고 나서 처음 워밍업을 하면서 경기장에 적응이 된 이후, 그때는 사실은 이 얇은 어퍼가 주는 발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축구화를 신고 이렇게 부드러운 어퍼가 되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스터드가 그라운드를 얼마나 잘 지지해 주느냐, 그래서 축구화의 스터드는 발에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무른 운동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굉장히 운동장 자체가 진흙처럼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유럽에서 그랬을 경우에 축구화 스터드를 개발했던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게 달리는 거 외로도 이제 공을 차야 되는데, 공을 차는 경우에는 차는 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짚는 발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을 디딜 때 그 디딤에 의해서 발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는 거,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축구화나 아니면 일반 스포츠 운동화가 가져야 하는 발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네메시스는 발을 훌륭하게 감쌀 뿐만 아니라 그 발의 안정성에서도 일반인들의 우려, 그러니까 얇은 천으로 되어 있으면 이 축구화가 힘을 못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킥 미스가 난다든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디다스가 지금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 X라든지 아니면 이 네메시스 사용하고 있는 우본 소재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네메시스가 앞으로 어느 정도 더 계속해서 나올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단계에서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훌륭해요. 다만 그 제가 지금 약 200분 이상 착용해 본 바로는 처음 착용했을 때는 이255 사이즈 다 255거든요 전부 다. 근데 완벽하게 발에 딱 들어가지만 경기를 하게 되면 이 우분천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텐션 테이프라는 테이핑의 이 특징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미세한 발의 움직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움직임이 발 안정성을 해친다는 게 아니라 신발 발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발에 딱 맞더라도 경기를 하게 되면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제 발이 여기에 부딪혀서 발가락에 충격을 받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간 이동 그 유격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 처음에 경기 전에 신고 들어갔을 때 주는 딱 달라붙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약간 여유 있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같은 255 축구화라고 하더라도 요 엑스플라이랑은 또 다른 거죠. 이 엑스플라이 255를 제가 신는데 이 엑스플라이 255를 신으면 신기 전에 발을 집어넣으면 이 발끝이 완전히 딱 닿는 상태로요. 그 다음에 발이 약간 굽어지는 것처럼 타이트하게 약간 발이 아픈 정도처럼 이렇게 딱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이 제품도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경기 시작 전에 워밍업을 한 10분, 20분 정도 충분히 갖추면 그때는 발에 딱 맞게 되고 경기 중에 딱 들어가면 발이 작다는 느낌은 아예 없어집니다. 다만 실제로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이 앞뒤로 밀리는 현상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발 앞쪽에 충격이 있어서 경기를 끝내고 축구화를 벗으면 발끝에 미세한 충격들이 남아있어요. 통증으로. 그러나 이 제품은 그 부분에서는 훨씬 이것보다는 더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축구화를 제가 두 개 다 올해 제가 리뷰해드린 것은 가장 호평을 했던 축구화들인데 둘 중에 그럼 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단순하게 터치감만 하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구조를 본다고 하면 이 네메시스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발에 주는 전체적인 안정성에서나 근데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요 두 제품 중 엑스플라이와 네메시스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요 저는 이제 요 엑스플라이 쪽을 선택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그 축구의 구조 소재 이런 것들이 다르긴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도 이렇게 그 FG처럼 되어 있는 이 스터드가 훨씬 더 높고 하지만 단순히 스터드 압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축구화가 훨씬 더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느낌에서는 그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스터드의 설계 방식이나 지면에 닿았을 때 스터드 압력 자체는 오히려 거의 두 제품이 거의 비슷하게 그 느껴질 정도고 실제로 안정감은 오히려 이쪽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캥거루 가죽이 있는 부분이 제가 더 좋아하는 부분은 아니고 단순 그런 이유로 슈즈 전체 신발을 신고 발에 밀착을 시킨 다음에 공을 컨택을 하거나 그거 할 때 컨트롤 하거나 아니면 킥을 하거나 할 때 축구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애드밴테이지는 이쪽이 약간 더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대신에 네메시스는 드리블을 할 때 확실한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드리블이나 트래핑 할 때 확실한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예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인조구장 있는 곳에서는 아무데서나 다 차도 발에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이 축구화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운동을 할 때는 이 축구화를 개인적으로 아마 신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경기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축구화를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라운드의 그립성 이런 거는 이 FG AG상에서 어떤 차이를 사실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 이 제품을 구입할 때 아셔야 되는 거는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FG의 그 네메시스는 그 저희 앞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쪽이 그 토션 스플릿 토션이죠. 그러니까 양쪽이 벌어져 이 앞쪽과 뒤쪽에 이제 그
아웃솔이 분리되어 있고 가운데는 일반 그 어프로로 마감이 되어 있는 대신에 안쪽에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제가 그 마감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 이 축구화가 어떤 텐션을 갖는 거, 이 플레이트에서 갖는 것들은 그게 굉장히 하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 AG 제품인 경우에는 지금 스프린트, 뭐 3년 전, 4년 전에 나왔던 이 AG 스터드 그대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도록 사실 미드솔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요, 그, 같은 네메시스 제품이지만 19.1FG와 AG의 인솔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드 플레이트가 플라스틱 타입으로 되어 있진 않고요.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아디다스 제품의 일반적인 플레이트로 만들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미세하게 많이 느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여기 인솔이 위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그라운드에 닿았을 때 느낌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플레이트 차이가 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대신에 그 19.1FG의 플레이트가 더 나으냐 아니면 요 AG 플레이트가 더 나으냐 하는 거는 뭐 그 자체로서 사실은 어떤 성능을 비교하기보다는 AG는 AG 그라운드 환경에 맞도록 그 플레이트 같은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라운드 환경, 내가 운동을 하는 그라운드 환경에 맞도록 축구화를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겁니다. 뭐 축구화 나머지 디테일, 여기 밴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플레이트, 스프린트 프레임이라는 거는 사실 AG에서는 크게 설명드릴 만한 것들은 없고, 그 다음에 이미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솔도 사실 아디다스의 보편적인 인솔이어서 크게 그 저희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라이닝이 없다 그랬으니까 어퍼에 안쪽에 천이 하나 되어 있는 정도. 그 다음에 힐 카운트도 기존의 네메시스의 다른 제품들과 FG는 이런 거가 차이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고, 또 뭐 설명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축구에 대해서 이제 고순도, 그리고 여기에 그 여기 얇게 지금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코팅 밑쪽으로 코팅 처리가 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방수 기능 같은 것들 아니면 신발 전체가 끝에서부터 그 지지가 약간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이런 코팅들은 되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제가 이제 요 제품도 그렇고 요 그 밴데이지로 처리가 되어 있는 요 17.1 아니면 텐션 테이프로 되어 있는 이 제품이든, 제가 느끼는 거는 두 발 중에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오른발 위주로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발볼에 차이, 미세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발이라도 오른쪽 발은 초기에 신게 되면 약간의 발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역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극심한 타이트는 아니에요. 그러나 약간의 미세한 발의 저림은 이쪽 오른발에 한해서는 있습니다. 왼발은 그렇진 않고요. 그 다음에 요 약간의 미세한 저림은 한 100,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한 90분 가까이는 약간 그 강도로 본다 그러면 뭐 10에서 만약에 1부터 10까지 있다 그러면 그 텐션의 강도가 한 7, 8 정도 됐다고 보면, 나머지 100분 정도로 운동했을 때는 그게 약간 이제 어퍼에 늘어짐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강도가 조금 완화가 돼서 한 44 정도, 4 정도 단계, 뭐 이 정도 지금 느끼고 있고요. 대신에 다음 이제 나머지 만약에 요번 주 내일 제가 또 신을 텐데 한 뭐 100분 정도가 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저림 현상 같은 거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17.1과 18.1은 어플의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발가락이 가장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사실은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해요. 신었을 때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해서 이 앞발가락의 이제 느낌이 약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 특히 이 엑스플라이랑은 약간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엑스플라이 쪽을 더 선호한 이유는, 여기에는 지금 분명히 이 축구화가 딱 그 발에 잘 피팅이 되긴 하지만 발끝에 힘을 모아주는 느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 캥거루 가죽이 주변 두툼한 느낌에다가 그 다음에 스티칭이라든지 이런 구조들이 갖고 있는 형태, 그 다음에 라스트 형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축구화는 분명히 발을 단단하게 앞쪽을 모아주는 힘이 있는데 비해서
요 그 니트로 되어 있는, 아 니트가 아니죠, 우븐 천으로 되어 있는 밴데이지나 아니면 이런 천들은 그 부분에서는 약간 요보단 루저죠. 그러니까 루저이기 때문에 발끝을 모아주는 느낌은 덜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발의 감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축구화는 요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가벼운 축구화, 이것도 무게가 지금 한 200g? 한번 볼까요, 무게가? 예, 뭐 한 200g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축구화도. 이 축구화의 무게도 뭐 한 200g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좀 가벼운 축구화, 경량성 축구화를 찾으시면서 그 다음에 맨발 감각이 잘 유지되는 축구화, 그리고 인조구장에서 비교적 괜찮은 운동, 인조구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고, 그 다음에 터치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 그러면, 뭐 올해 나왔던 축구화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착화를 해봤는데, 올해 딱 두 개를 고른다 그러면 이 엑스플라이4와 그 다음에 요 네메시스를 당연히 고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중요 경기를 제가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인 플레이트를 갖고 있는 요 제품을, 개인적으로는 요 제품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하지만, 이 제품도 편하게 운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때 이제 쇼게임 같은 걸 하는데 약간 이제 드리블 같은 걸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축구화를 아마 이것보단 더 선호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이제 경기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메시스 제품은 이제 향후에 이제 20 버전으로 가서 그때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19.1까지는 여전히 네메시스 축구화만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통 뭐 일반 발이 아주 극단적으로만 늙지 않으시면 이 저림 현상 같은 건 거의 없이 아마 운동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또 적응이 또 금방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물론 요 그 제품이 지금 국내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에이지가 구입을 하시는 건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이제 할인도 많이 하고 있어, 연말이 되면.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전후로부터서 이제 할인 시작이 돼서 가격이 많이 좀 내려갔기 때문에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지난 5월에 네메시스 19.1FG에 이어서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에 구입을 해서 신게 된 이 제품, 네메시스 19.1AG 제품으로 리뷰를 해드렸고요. 제가 지금 하나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언더아머에서 나왔던 마그네티코 프로가 영국에서 가격이 대폭 떨어졌기 때문에 뭐 10만원 이하로 구입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그네티코 프로 제품을 구입을 해서 하게 되면 아마 그 제품도 실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제품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 실착을 하게 되면 그 제품도 리뷰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